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여러분 오늘은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주천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분들이요, 엄청나게 무언가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라고 하는데, 아, 약간 감이 온다고 하면은 이 주천에는요 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저랑 똑같이 애주가? 사심체육이 방송인 이제 그만! 그러면 대체 어떤 거와 사랑에 빠진 분들이에요? 커피라고 합니다. 내 스타일. 공유 오빠, 뭐 원빈 오빠 이런 분들. 그럼 혹시 저의 어떻게 잠깐만요. 화장도 고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계의 공유는 아니지만 커피계의 신흥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밖 바리스타 수업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현장. 청소년 바리스타들을 만나봅니다. 영월군 주천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곳. 온다. 멀리서 걸어오는 실루엣이 범상치 않은데 두근반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 이 학생이 주인공? 잠시만요. 어디 딴 분이 나오시나? 혹시 우리 두 친구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잖아. 커피 좋아해요. 저는 커피 되게 사랑하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나러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맞는 거겠죠? 난 뭘 해야 돼? 저희 이제 갈 데가 따로 있습니다. 갈 데 없어. 아니, 가세요. 나 퇴근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나? 어? 끌려가다시피 따라가긴 하는데 대체 공유는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저희가 커피 만드는 곳 가기 전에 들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바로 여기요. 아이들의 바쁜 걸음을 따라온 이곳은? 아, 이분이 공유요? 네. 아, 이분이 공유였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이들 꿈의 첫 번째 조력자, 예지윤 청소년 지도사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커피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네네.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꿈이 카페 사장님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카페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싶은데 뭐 오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여기 주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카페 사장님도 섭외하고 교육장의 위원님도 섭외하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화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인 예지윤 지도사님을 시작으로 교육위원장님과 카페 사장님까지 발벗고 나선 건데요. 아이들이 전원 바리스타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시간이었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두 번째 조력자를 만나러 교육 장소로 향했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도왔던 전문 강사이자 교육평가위원인 김도건 대표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복받은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결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영월 사람입니다. 영월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또 사랑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이겠죠. 아. 이 마을 주민이자 목사인 김도건 강사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재능 기부를 해왔는데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오히려 보람과 희망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같은 온도랑 같은 이제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용을 했는데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아,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물의 네. 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많이 배웠죠. 뜨거운데요? 아, 우선은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 지금 혓바닥 뒤인 줄 알았어. 잠시만요. 과연 그 맛은? 미슐랭에 등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커피를 뭐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먹어도 굉장히 풍미가 좋고 또 커피하면 뭐가 좋아하죠? 그 목넘김이 너무 좋더라. 달콤한 커피 향에 따라 아이들의 세 번째 조력자를 찾으러 한 카페에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간 좀 되세요? 아, 저는 아이들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저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십시오. 커피 한잔 할래요. 와, 오란 말이야.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거겠죠?
같은 학교 선후배인 두 학생이 서로 도우며 근무에 나섰는데요. 학교를 마친 고1 학생까지 합류했습니다. 바리스타로 데뷔한 아이들이 약 4개월간 영월 지역 4개 카페에서 현장 실습과 메뉴 개발까지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나의 영업 터에서 어쨌든 그 장소와 시간에 대여를 해주는 건데 네.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이런 하고 싶어도 또 기회나 장소가 없어서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찌감치 관심 있는 거에 옆에서 또 도와주는 것도 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앞길에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바람이지 다른 건 없어요.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되고 어서오세요. 저 딸기 스무디 하나 주시겠어요?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데요. 주문을 받고 메뉴를 만드는 실력이 제법 능숙합니다. 자격증뿐 아니라 현장에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죠. 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데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지역 청소년들이 네. 또 워낙 친절하게 해주기도 네. 하고요. 네.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네. 마련해 주셔서 지역 주민으로서는 감사한 따름인 거죠. 아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죠? 커피를 맛보셔야 돼요. 그중에 라떼가 진짜 맛있어요. 누구나 나만의 라떼가 있는 법. 청소년 바리스타가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에 따스한 우유가 더해져 라떼아트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찐으로 행복하다. 선선해진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나는데요.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소울푸드가 있죠. 바로 소시지. 소시지는 먹는 방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케이싱에 고기를 넣어 만드는 소시지. 소시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독일. 독일 수도원 정통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의 맛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이곳은 수도원의 한 소시지 공장.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데요. 신선한 냉장육이 오면 먼저 불순물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 독일 수도원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뭐 양념이라든지 향신료라든지 방법부터 독일 거를 이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된 고기는 살코기를 골라내 지방과 혼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후지와 지방을 적정한 비율로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시지 만들 때 서로 고기와 다른 양념과 결집을 서로 도와주고 풍미를 훨씬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시지의 수익금은 수도원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의료,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담은 맛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도원의 소시지. 소시지는 언제부터 한국에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해답을 이곳 수도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개항기, 신문물이 쏟아져 나올 당시 독일인 칼리츠키를 통해 조선에 처음 수입된 소시지. 1909년 조선으로 온 독일 선교사들. 조선의 문화와 음식에 적응을 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요. 독일인들의 주식, 바로 소시지였습니다.
우리 수도원의 선교사들이 1909년에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그 순대를 먹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먹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선교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순대를 만들게 됐죠. 독일 선교사들은 수도원에 기도하고 일하라는 정신에 따라 공동체의 자급자족을 위해 소시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은 고향에 마신 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예전에 소시지 만드는 곳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 썼던 가마솥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순대방인데요. 당시 순대라고 불린 소시지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때 소시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 솥에다가 이제 삶았던 가마솥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외부 판매 같은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도원 안에서 소비하는 용도로 이제 조금씩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기계 몇 대만 놓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만들고 했었습니다. 수도원 소시지는 2011년 이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소시지가 되는 결정적인 과정. 케이싱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천연 돼지 창자로 얇게 만든 껍데기에 고기를 가득 채웁니다. 꽉꽉 채운 모습이 아주 탱탱하네요. 탱탱해. 부어스트는 독일말로 소세지라는 뜻입니다. 겔브 소세지, 와이스 부어스트 같은 경우는 독일 미넨 지방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통적인 소세지입니다. 마늘 소세지, 그릴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조금 더 맞게끔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소시지를 정해진 온도의 물에 삶은 뒤 찬물에 담가 냉각하고 물기를 건조시키면 독일 정통 방식의 소시지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이제 사업이었고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져오는 역사 그 한 부분을 제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이런 자부심들이 또 다른 어떤 후배들한테 전통도 이어지고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향수병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감사의 선물이 된 소시지. 그 속에는 수도원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기쁨을 자동 충전하는 곳. 도심에선 찾기 힘든 힐링이 여기 있으니 굳이 해외로 갈 필요 있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까이에서 챙겨보세요. 고향의 꿀맛도 맛보는 대체불가 체험여행. 아, 어딨다. 이제 나타난 거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익산시 성당면. 설렌다 설레. 안녕하세요 이장님. 와, 여기 성당포구 마을에 오면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성당포구 마을은 다양한 농촌 체험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바람개비 열차를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탈 수 있는 건가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 네. 금강을 끼고 1990년대까지 포구 역할을 했던 성당포구 마을. 항구 역할은 사라졌어도
사람들 심장뛰게 하는 풍경을 보며 열차 타는 보사가 생겼습니다. 와,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바람도 맞고 공기도 좋고. 네, 확실히 뭔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여기에 있는 강은 혹시 무슨 강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금강. 아, 금이 있나요 혹시? 아니죠. 비단금, 물강, 비단물결. 이 가을이 되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저희가 지금 다리 건너가고 있죠. 네네. 아침에 일출이 뜨면 물안개가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한번 타면 4.8km 국내 최장 거리를 달리는 바람개비 열차. 어느 계절에 와도 고객 만족 100% 선물하는데 이런 풍경 도시에선 느낄 수 없잖아요. 와, 와, 이렇게 풀들도 손에 닿는데 혹시 성당포구 마을은 왜 바람도 머물고 간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라북도 19년도 전라북도 경관 대회를 나갔는데 저희 성당포구 마을이 경관으로 최우수 받았던 마을입니다. 바람개비길, 그다음에 삼복천, 금강, 그리고 생태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바람도 머물다 가고 싶다. 바람도 머물다 가는 길엔 꽃들이 피어나는데요. 꽃길만 걷게 해주는 이 낭만과 마을 이야기 듣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는 생태습지인데 여기가 20만 평이에요. 곤충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민물 고기, 그다음에 겨울이면 철새, 이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와, 그러면 이렇게 큰 곳에서 계절마다 다른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용안 생태습지의 반짝이는 보석 발견. 예쁘다, 예뻐. 와, 이장님. 네. 여기 연꽃이 되게 많은데요? 어디요? 여기. 연꽃이 아니라 이건 수련입니다. 내려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연꽃이 아니라 수련이라는 건데 네. 이게 낮에는 꽃이 피었다가 오후 3, 4시가 되면 꽃이 다시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한 3, 4시에 오는 분들은 이 꽃을 못 봐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이거를 잠자는 꽃, 그래서 수련의 숫자는 한자로 잠잘 숫자를 씁니다. 바람개비길을 함께 열차 타고 가며 신난 분들이 계신데요. 어때요? 만족하셨죠? 저희 할아버지하고 여기 추억 만들기 하러 왔는데 마을이 너무 이쁘고 우리 할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야 가을 초입이라 날씨도 좋고 동네가 괴짜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니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수련과 함께 셀카? 이 가을 저장. 이젠 두 번째 체험여행 갑니다. 오, 승마 체험.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지난해 1월 개장한 익산 공공 승마장 기대된다. 여기는 익산시 공공 승마장? 말 있습니다. 재미 있습니다. 저랑 함께 말 타러 가보시죠. 말 타기 체험. 이것도 대체 불가 즐거움이지. 말 타기 준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체험에 쓸 말을 장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질을 한 다음에 이제 안장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말의 털을 다듬는 솔질은 말과 나누는 첫인사. 잘 부탁해. 말굽에 낀 이물질도 제거해줘야겠죠. 이 승마장은 어떻게 여기에 공공 승마장이 생기게 됐나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또 말산업 발전과 또 익산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익산시 공공 승마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한번 해보시죠. 남녀노소 누구를 막느라고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낯을 잘 가리지 않는 이름이 꼬마인 말. 사람도 잘 따르네요. 안전조끼 입고 드디어 말에 올라타는데 하나 둘 폴짝 멋지게 성공. 이랴.
이제 고삐 잡고 혼자도 도전해 볼까요? 아니 사실 승마 체험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되게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좀 안심하고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인데 제법 잘 타는데요. 누나 말 뽑았다 널 데리러 가 가자 고! 올라온 흥 그 기세 몰아 신나는 말타기 아유 귀여워 꼬마 신났네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부산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번 타니까 엄청 재밌다고 해서 거의 7월 달에 주마다 오고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날 때마다 익산 여기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많아서 꼭 이곳에 들러서 승마 체험도 하게 하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말타기 너무 재밌어요. 실내외 마장이 잘 갖춰져 있고 말 먹이주기도 할 수 있어 말과 교감하는 힐링 제대로 누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체험 마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 마을로 체험 왔거든요. 네, 여기 밀상골 음식 체험, 무드등 체험, 백개인대기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가시죠. 대체불가 체험하러 고고고. 어, 소동왕자다. 밀상골에 귀한 분이 오셨네. 밀상골에 귀한 분이 와우! 와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와우! 저는 MBC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푸드 아트 테라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푸드 아트 테라피! 나의 저항을 해도 되고 네.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와 나의 꿈을 여기다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한번 여기 재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는데 이런 장난은 마음껏 쳐도 되죠? 똑같은 재료인데 개성 있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네요. 리포터님 뭘 만드셨나요? 아 저는 좀 저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락을 하는 제 모습을 그려봤거든요. 락스타!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체험이네요. 사실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뭔가 저도 좀 표현하면서 창의력도 키우면서 이렇게 채소, 과일까지 먹으니까 아이들이랑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글거리는 불판 위 햄버거 스테이크 너 안에 고구마 있다? 익산의 명물 고구마 스테이크 익산 왔으니 먹어줘야죠. 꿀고구마 들어가 꿀맛일까요? 맛일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수제.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식재료로 손수 만든 맛있는 요리여서 엄지척. 먹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리셨어. 미륵산골은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핀 자리인데요. 휘황찬란 백제왕관 만들며 공주로 바로 등극. 미륵사지라는 문화유산이 또 있는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제 문화와 식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미륵산골입니다. 여러분 익산 여행하면 이 미륵사지 석탑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놀러오게 되면 체험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익산 체험 전전전전전 즐기러 놀러오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자연과 같이 하는 여행 특별한 경험으로 인생의 활력을 충전하고 마음 뿌듯함을 얻는 행복 환상적인 맛을 보는 대체불과 익산 체험여행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쉼이란 뭘까요? 집에서 집콕?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주말은 쉬어야죠. 어디서? 자연과 함께 이 나무들이 주는 건강함과 함께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으로 나무를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이 나무에 기댄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 쉴휴. 그렇다면 진정한 휴식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게 정답 아닐까요? 나무 향기 맡으면서 힐링하는 시간 경북 예천으로 갑니다. 해발 700m 고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아, 벌써 이 나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향기 맡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무 향기 좋다. 경북 예천은 예로부터 소반과 다식판이 유명한 고장으로 목재와 인연이 깊은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종류의 목공품이 먼저 눈에 띕니다. 우와, 아, 역시. 여러분, 역시 예천, 곤충의 도시 예천답게 제 머리 위로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머리 위에 있는 건 잠자리인가요? 네, 잠자리입니다. 이야, 잠자리. 그리고 나무 냄새가 그윽하네요. 네.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무를 만지면서 놀고 또 목재를 이용해서 목공 체험을 하고 야외에서는 숲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목재문화체험장은 2019년에 문을 연 교육 공간이면서 체험 명소인데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목재를 만져봐요.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사람 피부가 다 다르듯이 나무의 이제 껍질을 숲이라고 하는데 숲이 나무마다 이제 숲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촉각 체험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을 둘러보면서 나무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오감 만족해 봐야죠. 이곳의 메인 공간 목공 체험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상시 체험이 무려 30 종류나 됩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곳에도 나무 향기 그윽한데 뿐만 아니라 각종 공구들이 가득하네요. 예, 여기에서는 상시로 도마 체험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월별 프로그램, 그중에 이제 주말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원래 네 가지를 하는데 7월, 8월에는 칼림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칼림바 체험에 도마까지 일석이죠. 한 번에 두 가지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취감도 있겠네요.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칼림바는 목재로 만드는 대표적인 악기인데요.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이죠. 체험 시간은 짧게는 4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입니다. 오일을 바른 후에 고정대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게 하는 음계를 하나하나 끼워서 조립을 하는 걸로 오늘 만들기 체험은 완료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데요. 큰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전문가가 미리 준비를 하고요. 체험객은 간단하게 조립하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세상에. 아이보다 더 귀여운 표정을 하고 계신데 아이도 집중하고 있지만 어머님도 네.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체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목요장터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 부스가 있더라고요. 목재체험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아이랑 같이 오게 됐어요. 체험도 뭐 아이들 하기에 어른도 하기도 좋고 도마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도 하기 좋고 아이들도 하기 좋고 같이 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려고 아이 응원 한번 해주세요. 박주, 파이팅! 성취감이 쏠쏠한 목공의 체험, 가족 프로그램으로 인기 만점이죠. 또 나무를 만질 때마다 은은하게 나무 향이 퍼지는 것도 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무슨 악기인지 알아요? 네. 무슨 악기? 칼림바요. 칼림바? 오, 어려운 악기인데 알고 있어. 오, 이 악기 연주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럼 직접 만들어서 어떤 노래 하고 싶어요? 아까 말했는데. 어떤 노래 연주하고 싶어요? 이 악기로. I am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근데 아까 우리 다 얘기했어요. 다 짰어요. 네, 방송 이런 겁니다. 쉽지 않네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 모드. 어때요? 제법 칼림바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죠? 세심하게 조율까지 하면 나만의 칼림바 뚝딱 완성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조율까지 마친 제 칼림바. 연주 실력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지만 제 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기 체험 가운데 하나 도마 만들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다듬기만 해도 반은 완성. 마무리로 방수 효과가 있는 오일까지 꼼꼼하게 바르면 끝. 와, 이렇게 오일을 발라놓으니까 반짝반짝 이쁘고 무늬도 살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이 오일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품 등급의 오일. 그러니까 이 안전한 도마 오일이에요. 이 도마로 맛있는 요리 많이 해먹을 거예요. 예천 목재 문화체험장에는 힐링 포인트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숲 놀이터와 추억 남기기에 그만인 야외 포토존. 여기에 계곡을 품은 산책로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뽀글이 추기장의 원픽은 피크닉 존인데요. 말 그대로 가족들과 가을 소풍 즐기는 기분으로 머물기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 편한데요? 네. 저도 모르게 쫙 이렇게 기대게 됩니다. 아니, 저 온다고 저한테만 특별히 또 이렇게 이 공간 내주시는 거예요? 목재문화체험장을 찾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오셔서 이렇게 편하게 쉬시다 가실 수 있으시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캠핑 의자까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자연에서 한번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한번 쉬어볼랍니다. 계곡 물소리가 더해지면 더 완벽한 휴식이 되겠죠.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 나무와 함께하는 진정한 휴식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에 와서 이 나무를 보고 만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숲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가니까요. 고맙다는 생각 들어요. 나무는 진짜 아낌없이 저한테 다 주네요. 와, 그러면 주는 만큼 받아야겠죠. 더 편히 쉴랍니다. 나무야 고맙다. 아, 좋아. 자연이 색을 바꾸는 가을. 짙은 나무 향기와 편안한 숨멍을 동시에 누립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면 경북 예천은 어떠세요? 나무 향기 맡으면서 즐기고 체험하고 쉬어가는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정을 앞둔 늦은 시간. 어둠이 짙게 내린 바깥과 다르게 실내에는 불빛이 환한데요. 이불 속에 있어야 할 시간에 얼음 위를 달리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저희 아이스하키 팀 훈련 중입니다. 아, 이제 필드하키는 우리 운동장에서 하는 하키듯이 저희는 이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게 아이스하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강릉의 아이스하키 동호회 하슬라 데블스입니다. 아, 저희 동호회는 2017년 2월에 창단된 하슬라 데블스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저희 팀은 주로 이 성인이 돼서 아이스하키를 하게 된 그 아마추어 동호회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활동하는 멤버가 2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전부 다르지만 아이스하키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피곤할 법도 한데 일주일에 세 번은 훈련을 위해 모인다는 사람들. 2018 평창올림픽 때는 테스트 이벤트도 참여했습니다. 저희 아이스하키 장비는 제일 처음에 종업 벤치라는 걸 안에 있습니다. 그건 양심 보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가드, 이 무릎 보호대, 그 다음에 팬츠, 그 다음에 스케이트를 신습니다. 스케이트를 신은 다음에 요거 숄더 보호대, 그 다음에 엘보 보호대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자, 헬멧을 쓰고
헬멧은 꼭 이 턱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러브를 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틱. 이게 장비를 다 입은 모습입니다. 아이스하키 기본 자세는 자, 이런 자세입니다. 자세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할 때 반드시 팔이 저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요. 뒤꿈치가, 팔 뒤꿈치가 저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팔꿈치가 솟아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아이스하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부상을 막기 위한 단단한 장비와 링크 장비를 달리는 빠른 스피드, 몸싸움이 오고 가는 격한 경기, 막연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런 판단과 다르게 안전한 운동이랍니다.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해보면 하나도 안 과격한 운동이에요. 일단은 이게 사계절 내내 할 수 있잖아요. 시원한데 땀이 나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요. 고강도 운동이에요. 잠깐 빨리 뛰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도 해소가 되게 많이 되고요. 오늘 하루가 피곤했더라도 여기저기 튀는 턱에 집중하며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리다 보면 싹 사라지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체중 감량은 덤이라네요. 땀을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살이 많이 빠져서 좋아요.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가?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이제 남자들이랑 하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같이 하니까 승부욕을 좀 많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흘러도 힘든 경기 도중 골만 들어가면 뒤따르는 쾌감. 이 맛에 운동한다니까요. 아이고. 아, 오늘요? 오늘 골 두 골 넣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면요? 그냥 상쾌해가지고 사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돼요, 완전. 오늘 훈련은 퍽을 가지고 이제 퍽 스킬이랑 스케이트 타는 것들을 익히는 드릴 훈련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직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본기가 안 잡혀있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기 훈련 위주로 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술 훈련도 차차 할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지 다들 오래 하시고 즐겁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금방 스케이트 날이 그냥 저희가 아는 스케이트 날보다 좀 넓은 편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쉽게 금방 되시더라고요. 얼음 위를 걷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위에서 경기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분들 역시 스케이트를 타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된답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하고 나면 아이스하키 없이 못 산다니까요. 잘릴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저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하시면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상쾌해요. 네, 바람 날리는 게 진짜 굉장히 상쾌해요. 아이스판인데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가워서 땀이 안 나고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이 땀을 흠뻑 쏟아내고 아이스판에 누워있으면 이 여름의 열기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즐거운 하키를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키 화이팅! 아이스하키 화이팅! 하슬라 화이팅!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운동인 만큼 하슬라 데블스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 관계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먼저 혹은 아버지가 먼저 시작해 같이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일단 남자들끼리 어른이 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청소년기부터 공통된 주제가 있고 같이 땀을 흘리고 뭐 조금 큰 다음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하니까 다른 집들보다 가족들 간에 특히 아빠하고 아들 간에 훨씬 우애나 사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거고, 또 이게 개인 운동이 아니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사회성을 좀 확장하는 데도 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 자체 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얘기도 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가족끼리 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해도 좋은 아이스하키. 무엇보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이라 더 매력적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성별도 나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 시원하게 또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하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마흔이 돼서 아이스하키를 시작했는데 아이스하키 체험하러 처음 오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이스하키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관심과 어떤 그런 열정만 있으시다면은 누구든 와서 신청하시면은 정말 다 같이 재밌게 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놀러 오셔서 재밌는 운동 하세요. 엄마 그 맨날 운동 끝나고 늦게 들어가서 미안하고 그래도 지금 하는 운동이 재밌고 올해 흥미도 붙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는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 여보 사랑해. 너무 질투 많이 하지 말고 같이 다른 운동이라도 아니면 하키라도 같이 나중에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